여러분들, 이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일주일 연기한 거 아시죠? 우리 국민들은 이 언론 말 듣고 그런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의료 이 국가고시가,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가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서로 그래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의사협회하고 이렇게, 뭡니까? 교감하면서 서로 풀어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관영을 베푸는 모양이다. 근데 조금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체포를 하지? 멀쩡한 저 의사도 체포하고, 해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체포하고, 그래서 뭐, 조사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거기에는 보면 말이죠. 이번에 몇 경찰에 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이렇게 뭐, 수사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풀려는 다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예. 났는데, 아니, 이렇게 조사하면서 무슨 협의가 되지? 그냥 딱 하고 협의하자 해가지고 정부가 이러이러한 걸 제안하고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파업 의료하고 대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의사 국가고시에 채점관이 없어가지고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항의성으로 채점 안해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해가지고 지금 이그저 채점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저 의무사령부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충성. 의무사령부에서 의사면허 국가고시 채점위원 지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원인은 전문의 1명, 지원 기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원 장소 한국보건의료원, 의료인 국가시험원, 지원 기간이 내일부터이므로 촉박하니 지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자를 받고자 하니 구성원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진료 행정장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비 뽑기로 진행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의과대학 교수들이 항의성 채점 거부를 하는 그런 초유 사태가 보이지 않게 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고시는 일주일 연기한 겁니다. 보니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채점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문정부가 군의관의 국시 채점 의뢰, 부산시 의사회가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 것을 두고 부산시 의사회가 정부가 선심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의대 교수들이 채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폭로를 해가지고 지금 파문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시 연기를 갖다가 국가시험 연기를 의료계하고 대화의 어떤 매개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부산시 의사회의 폭로는 이를 향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그때 언론들이 다 그랬거든요. 아, 국가시험 연기는 의료계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연기를 하고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사회가 폭로를 한 겁니다. 정면 반박으로 해석이 되는 것. 아, 이런 얘기죠. 이 부산시 의사회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진 한 장을 딱 게재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사진입니다. 군인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충성 의무사령부에서 의사면허 국가고시 채점위원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지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내일부터이므로 촉박하다. 촉박하게 지원 지시가 내려왔다. 우선적으로 지원자를 받고자 하니 부서원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진료 행정 장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쓴 글귀가 이제 나타났는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비뽑기 하겠다. 안내드린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뭐,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충성 나오죠. 이 내용은 뭐 세세하게 공문 내용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공문이 내려간 서식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지난달 30일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 운영을 위한 채점위원 지원을 국군 의무사령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에 따라서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국시 지원을 할 전문의 1명을 오후 5시까지 선정해 명단을 통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사를 쓴 뉴델리 소위 인터넷 매체 이 매체하고의 통화에서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원래 9월 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방침이었는데 8월 23일, 28일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취소자가 89.5%에 달하자 정부가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다. 이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조승현 의대협회 회장은 서울시 의사회에서 열린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책 정상화만 요청했다. 국시를 절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 안 했다. 정책 정상화까지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가 이날 국시 연기와 관련해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4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 응? 이 전공의들이 과연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이 파업 의료계와의 대화라는 말을 하는 정세균 총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 국시가 채점관이 없어서 연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몫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이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뒤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국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함께 공유해 보자.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자. 저 국회의원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가? 한번 저 국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러나 내일, 바로 새벽 2시간, 3시간 뒤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